그 다음에 136페이지 23번 보면, 그죠? 답은, 을에 대한 채무 담보로, 갑의 집에, 그래서 주어, 어떻게, 갑은, 무슨, 갑은, 을에 대한 채무 담보로, 을에 대한 채무, 그럼 갑의 집에 했겠네, 그지? 갑은 을의 채무 담보로 자신이 부담해서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서 병에게 채무 담보로 병인 앞으로 몇 번? 2번. 간단하게, 갑의 집에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그죠? 예. 옳지 않은 것.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만나? 소멸한다. 그죠? 1번. 그럼 갑은 을에게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은 만, 돈 갚으면 을의 저당권은 만나? 소멸. 그러면 을이 소멸하면 병이 2번에서 몇 번? 1번. 우걸 이걸 순위 승진의 원칙 이렇게 한다. 그 다음 4번. 만약에 갑이 병을 상속받았다. 됐습니까? 그럼 자기가 갑은 지금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지. 갑은 채무자잖아요. 병은 무슨 자? 채권자잖아. 그럼 갑이 병의 상속하면 자기 채권, 자기가 채권자면서 채무자 되니까 요 2번 어쨌든 저당권은 만다? 소멸. 근데 을이 1번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1번 저당권자가 갑을 뭐한 경우?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OX, X. 그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후순위가 있다. 무슨 순위가 있다? 후순, 몇 번이? 1번이 뭐 사거나 이전받아도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몇 번 때문에? 2번. 그지? 주어, 누가? 을이. 을이, 그지? 이 5번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거든. 5번은, 뭐냐면은, 어쨌든, 을이 몇 번이다, 을이 몇 번? 을이 몇 번? 1번. 을이 몇 번? 1번. 됐습니까? 을이 몇 번? 1번. 1번이 갑을 뭐 상속하면 원칙은 소멸해야 되지만 몇 번이 있기 때문에? 2번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2번이 있기 때문에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번 때문에? 2번. 되겠습니까? 예. 5번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죠? 뭐.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 설명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요렇게 기억한다. 답이 요렇게 5번 돼 있으니까. 이 원래면은, 이게 이제 물건이 아니라, 설명하면 괜히 하니까 그냥, 몇 번이 있으니까? 2번이 있는 상태에서 1번이 뭐 샀다, 이전 받았다 하면은 혼도로 뭐 하지 않지만, 소멸하지 않죠. 이게 지금 상속받았거든. 상속받으면 뭐를 상속받으냐 하면은 그 채권 채무가 한 사람에게 기속하면 채권이 혼도로 소멸하면 부정성에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멸할 수도 있다. 이거 혼동하고 관계없이. 근데 이게 아무튼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어쨌든 뭐 그냥 여러분은 무슨 쪽? 쭉쭉쭉 무슨 쪽? 쭉쭉쭉 해가지고 누가? 끝순위가 사면 소멸하고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 사면 혼도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넘어간다. 자, 14번 갑니다. 너무 그저 복잡한 건 설명하면 안 된다. 그지? 괜히 머리 혼돈만 오니까. 자, 그 다음에 혼돈으로 물건 소멸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그럼 1번부터 보면 그죠? 1번은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 소유권 지나면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냥. 자, 그럼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B가 하면 1번, 2번. 1번, 2번. 2번. 1번, 2번. 이렇게 해서 2번이 끝순위잖아요. 그죠? 끝순위가 소유권을 뭐 하면? 취득하면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뭐한 경우? 취득. 꼬리 물기 있네, 꼬리 물기. 토지 지상권 저당권. 다시 뭐, 토지 지상권 저당권인데, 끝에 있는, 취득하면 끊고, 그러면 끝에, 맨,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지상권자가 취득했다 하면 소멸하지 않고, 맨 끝에 있는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가, 죄송합니다.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이 무슨 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이게 문제가 뭐지? 저당권을 취득하면 다음에 뭐가 생략됐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상권이, 그럼, 이거는 지금, 지금 3번은 지문이 조금 이상한데, 그죠? 1번 갑토지에 1번 무슨 권? 지상권. 이거, 그죠?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이, 그 핵심 단어 뭐, 그 지상권이 무슨 권? 저당권. 그럼 갑토지에 무슨 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에 다시 무슨 권? 무슨 권? 저당권. 하면 거지. 그 다음에,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가, 뭐, 요, 지상권을 뭐 하면은? 취득하면 그런 말이겠지,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저당권자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돈은 어떻게 하고? 소멸, 그지? 근데 요 지상권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 소유권 건물 사도 요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 거기에 취득하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됐다. 그지? 맞습니까? 예. 뭐 이게 좀 빠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면 4번. 각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뭐 하면은 취득하면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타인의 저당권은 뭐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혼돈을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다시 그냥 지상권자만 있으면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고는 지상권은 혼돈을 어떻게 하지만 소멸하는 요 지상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요 지상권은 혼돈을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4번.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뭐 한 경우 취득하면은 그냥 여러분 5번 꼭 조심 통로로 요역지 승역지 그죠? 그 다음 요역지 권리자 승역지를 사버렸다 지역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단독 소유일 때 맞습니까? 예. 근데 요게 을병정 공유일 때 3부에 3부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인이? 1인이 승역지를 샀다 혼돈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왜? 병과 정도 되니까 그지? 꼭 기억합니다. 그냥 요역지 권리자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뭐일 때? 공유일 때.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인이? 1인이 승역지를 매수했다. 혼돈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5번은 그냥 막연하게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3번은 이건데, 그지? 요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어적으로 잘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지? 무슨 권자가. 여기 지금 그 굉장히 그 말을 뭐 해놨다? 생략해놨다, 이게? 뭐 해놨다? 생략. 그 자, 주어가 뭐고? 지상권자지, 그지? 주어가 무슨 권자? 지상권자가.
그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이, 요 저당권이 있는데, 됐습니까? 요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저당권을 취득하면, 일단 뭐가 좀 생략됐다 이게, 그제 국어적으로 많이 생략됐는데 좀 안 맞다 앞뒤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냥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요거는 만약에 요런 형태로 되었을 때는 누가 사면은, 누가 저당권자가 뭐 건물 사버리면 무슨 권자가 저당, 그걸 또 이제 국어적으로 하면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뭐 하면 취득하면, 이렇게 역으로도 할 수 있거든. 그 이제 그렇게 보면 이거는 맞지. 하면요 저당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지?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뭐 하면 취득하면 이럴 때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무슨 권, 그 위에 있는 무슨 권을 저당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그럼 요 거꾸로는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 건물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은, 요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 거꾸로 다시 하면은 무슨 권자가 그 지금 뭐 주어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 그 위에 있는 무슨 권을 저당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누가 취득했노? 지상권자가 하면 저당권은 혼돈을 뭐한다? 소멸하면. 그러면 이거 3번은 맞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한다. 주어가 중요하다. 주어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저당 그 위에 있는 무슨 권을 저당권자를 취득하면 요 저당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거꾸로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가 그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거나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나 같은 말이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권은 저당권은 혼돈은 뭐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꼬리 물기로 나왔을 때는, 끝에 있는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 건물 사버리면, 저당권자 건물 사버리면, 요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하고? 소멸. 그러면 요 저당권자 토지사거나 토지소유가 건물 사도 저당권은 혼돈, 아니, 요 지상권은 혼돈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근데 요 금방 요 3번처럼 그렇게 저당권자 건물 사버리면 요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하는데? 소멸하는데, 그걸 거꾸로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만든 취득하면 저당권은 만다? 소멸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다. 그죠? 3번 맞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 자, 그 다음 점유 가는데, 그죠? 점유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은, 점유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그래? 주로 잘 내는 게 자주점유와 무슨 점유? 타주점유하고,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그지? 그럼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점유자가 소송에서 어떻게 했다? 패소하면은, 점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은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뭐, 악의, 점유로 무슨 주, 간주, 본다. 네?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맞습니까? 네, 그런 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자, 회복자와의 뭐, 관계. 점유자, 그럼 여러분요, 201조에서 203조인데, 요 점유자는 뭐, 비정상 점유자. 여기는 회복자는 뭐, 진정한 권리자. 여러분,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무슨 자? 점유자. 점유하면 추정하니까 점유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지? 그럼 여기서, 자, 201조, 선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선의의 점유자는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칙금 범위 안에서 이득 부당이득 이거 나오면 안 된다.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배상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물이 훼손됐습니다. 점유물이 뭐 훼손된 경우 훼손 멸실된 경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빨리 점유자가. 그럼 여기는 뭐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 이익? 현존 이익. 그런 말은 없으면 무슨 손해? 모든 손해. 그죠? 물어주고 세 번째 점유자의 뭐 비용 상한청구권이 되게 점유자의 무슨 상한청구권? 비용 상한청구권이 있는데 점유자의 무슨 상한청구권? 비용 상한청구권. 이거 203조인데 이거 잘 출제하는데 그죠? 여기는 선의 악의 점유자 선의 악의 점유자 모두에게 인정합니다. 누구에게 인정합니까? 모두에게 인정합니다. 선의 악의 점유자 무슨 두? 모두에게 인정하는데 됐습니까? 자 악의 점유자 하면 누구? 도둑놈. 자 그럼 여기는 무슨 비와?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가 있다 그지? 그럼 여러분 필요비는 무조건 달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통상의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는데 통상의 필요비는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이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지? 그래서 필요비는 항상 전액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자 과실을 수취했다 이런 말은 뭐 한 경우? 사용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고 특별 필요비 그럼 유익비는 반환 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반환 시 가액의 증가가 가액의 증가가 무슨 존? 현존 하는 경우 누가 선택한다? 빨리 회복자 회복자는 누구? 소유자 주는 사람이 많은 거 선택 적은 거 선택 적은 거 무슨 거? 적은 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누가? 점유자가 청구한다 네? 누가 청구한다? 점유자가 하는 거 둘 다 이제 물건 돌려줄 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1번 그 다음에 그 2번 상속인의 점유는 사실상 집이 없어도 점유권 성립 어떻게 한다? 인정. 점유보자는 점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간접점유자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너무 쉽다. 그 다음 5번 짱중요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들어라 전전세 전대 무슨 세? 전전세 전대 하는 거. 그 다음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을 가지는 자 하면 누구? 도둑놈. 무슨 놈? 도둑놈.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무슨 권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절취한 자. 맞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3번 갑니다. 틀린 거. 무슨 보조자? 점유보자는 점유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습니까? 예. 2번 저당권의 특징은 목적물을 뭐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뭐한다?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저당권 대상으로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4번 침탈당한 때 반환 및 무슨 배상? 손해배상.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자 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거 자주냐 타주냐 가지고 잘 내는데 자 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태양은 형태, 모습 이걸 태양이라고 합니다.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예? 예. 뭐? 아 선생님 태양이 뭐예요? 이러면 미쳐버립니다. 이런 거 가지고 됐습니까? 모습, 형태 그지? 자 1번 짱 중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하면 이거 타주 굉장히 잘 논다. 요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하면서 알면서 또 한 개 더 됐습니까?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금방 뭐랬노?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 이것도 타주고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하는 것도 뭐 타주고. 근데 여러분 또 조심해. 비슷한 게
그 사람이 매도인이 무슨 자가 아님을,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매수한 경우, 자주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야기하거든. 확실하게 타주인 경우는 무슨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은 처음부터, 알면서 하면은 그건, 타주고. 근데 때로는 그 사람이 매도인이 무슨 자가 아니라는 거,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아니라도 얼마든지 계약 체결해서 취득할,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뭐, 유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심해야 될 게,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매매 계약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할 수도 있다. 그냥 확실하게 타주인 거는 아까 뭐,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효임을 뭐, 알면서 하면 뭐, 타주. 그 두 개 꼭 기억한다. 여러분, 수탁자는 무조건 타주. 이번, 수탁자는 무조건 뭐, 타주.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분묘는 무조건 특수지상권이거든. 무슨 지상권? 특수지상권이니까 자주 타주. 타주, 그지? 타주잖아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토지 빌려가 건물 지으면 무슨 권? 지상권. 토지 빌려가 묘 설치하면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자주 타주? 타주, 그지? 그 다음 4번,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자, 매도인이 대금을 다 받고 매도인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으면 그건 자주 타주, 타주.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의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가 끊고,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타주입니다. 그럼 아들도 무조건 뭐, 타주, 그치?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자주 타주, 타주 하는 거. 그래서 4번에서, 4번에서 3번, 요 분묘기지권 하면 타주다 무조건. 되겠습니까? 예. 자, 오른쪽 갑니다. 점유의 추정. 여러분,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그럼 점유하면 추정하니까 점유자가 입증하는 경우는 없다. 그지? 그렇게 기억합니다. 옳지 않은 거. 동산 점유자가 주어권 거, 그 동산을 반환 시 그 동산의 유익비 청구하려면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에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OX, X, 그지? 일단 점유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넣으면 거의 대부분 OX, X. 뭐 하니까? 뭐 하니까? 추정하니까 입증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점유하면은 무슨 의사로? 소유사. 소유사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로? 자주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 다음 물건의 점유는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일 때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선의의 점유자라도, 자, 뭐 선의 점유자고 어쩌고저쩌고 졌다. 왔다? 졌다. 뭐,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 뭐로? 아기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잘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어렵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원칙대로 선생님, 아, 요렇게 그냥 어떤 사람은 선생님하고 할 때는 굉장히 쉽게 하는데, 나 혼자 하면 막, 아니, 진도가 안 나가요. 그건 왜냐면, 선생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슨 매이 하니까. 그치.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다. 하고 싶으면 괜찮은데, 이제 시업 진도도 안 나고 막 답답하고 이렇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대로 자꾸 어떻게 하는가. 자, 6번 갑니다. 점유 맞지 않은 거 됐습니다. 선의 점유자는 주어, 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오. 그럼 점유자는 병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점유자는 자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점유물의 행사되는 권리는 적부의 보유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호청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겠죠. 안 나온다, 근데. 안 나온다, 이런 거. 이런 걸 자꾸 넣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냥 공부해라고, 안에 내용. 이런 걸 이제 막 공부했다고 막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딱 하니까 오 이러는 거지. 안 논다 이런 거. 그다음 7번 갑니다. 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점유하면 다섯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시 뭐,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몇 개? 다섯 개. 다시 얼뻐라.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그럼 점유하면 네 개 추정.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만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저요 하면 내게 추정. 근데 등기실례 금방 뭐래도 등기를 신뢰하면 선이 무관실까지 추정한다. 그래서 딱 물을 때 조심해야지. 점유 하면 뭐까지 추정? 뭐까지 추정? 선이까지 추정이고 무관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근데 등기를 신뢰 하면 뭐? 선이 무관실까지 추정한다. 그래서 등기를 물었는지 점유를 물었는지 그거 조심해야지. 무조건 뭐 점유 네 개, 점유 하면 다섯 개, 점유 하면 네, 추정 네 개, 추정 네 개, 선이까지 추정하고 무관실은 추정한 게 아니랬더니 등기를 신뢰하니까 선이만 추정하고 무관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된다. 뭐일 때만, 뭐일 때만? 점유일 때만 몇 개 추정? 네 개. 무관실은 추정하지 않고 등기를 신뢰하면 뭐까지 추정? 선이 및 뭐? 무관실까지 추정. 꼭 기억한다. 등기를 신뢰인지 점유인지 그거 꼭 물을 때 조심해야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7번 갑니다. 점유 의견에서 틀린 거 있어. 여러분 그 다음에 만약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뭐든 아무런 근원 없이 점유하면 자주 타주 타주. 근데 사후에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도 승낙하고 국가가 점유했다. 그 자주 타주 자주. 1번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시공자로 사후 감정에서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이 뭐를 얻어? 승낙을 얻어. 자, 보상하기로 하고 승낙을 얻어 하면 뭐? 자주. 그럼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무단 점유하면 국가든 뭐든 무단 점유하면 자주 타주 타주. 그럼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지만 점유 보좌는 점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적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했다 하더라도 자주 타주 타주. 핵심 단어 무단으로 점유. 그치? 제일 중요한 거는 근원이 중요합니다. 근원이 뭐가 중요하다? 근원. 근원은 뭐? 계약. 그럼 근원 없이 뭐 없이? 근원 없이 등기부의 소유자, 다시 어디의 소유자? 등기부의 소유자, 대장의 소유자, 다시 어디의 소유자? 등기부의 소유자,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해도 여전히 타주, 자주 타주 타주. 뭐가 없으면? 권원이 없음. 그럼 등기가 중요하다, 권원이 중요하다? 권원, 계약. 처음 점유할 때. 됐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하고 나중에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해도 여전히 토지에 대해서는 자주 타주 타주 타주. 그럼 임차인은 타주, 자주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선의 점유자는 하면 무슨 수치? 과실 수치 하더라도 이득, 부당이득 이거는 안 되고 무슨 배상은 될 수 있다? 손해배상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한다. 그죠? 그 다음 8번 갑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너무 머릿속에 빨리 몇 개? 세 개.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치권이 있고 과실 수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훼손됐다 선의의 자주, 그 다음 점유자가 뭐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세 개 꼭 기억한다. 그지? 그럼 주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고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맞죠? 예.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는 불문하지만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입장입니다. 선의의 타주 나왔습니다. 뭐의 타주? 선의의 타주 나오면 무슨, 뭐? 모든 손해.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해야 무슨 이익? 현존이. 선의의 타주하면 무슨 손해? 모든 손해.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점유자가 물건을 반할 때는 필요비 사안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 자 이용한 경우 이 말은 과실을 수취한 경우,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회복자가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됐습니까? 회복자가 점유자는 비용 사안 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비정상 점유일 때는 다시 무슨 정상? 비정상 점유에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비정상 점유일지라도 비용 산청권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슨 건은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자, 9번 갑니다. 틀린 거. 그럼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면 끊고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2번 소유어사 없는 선의. 자, 소유어사 없는 하면 타주의 선의. 뭐의 선의? 타주의 소유어사 없는 하면 이거 뭐?
타주의 선이 무슨 손에? 모든 손에. 그 다음에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 상은청으로 악의 점유자에게도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요 203조 구조이. 그 다음에 허여 하면 유익비에서만 허여라는 게 있다. 필요비는 허여 없다. 무슨 비에만 허여가 있다? 유익비. 그래서 필요비에 허여 청구할 수 있다. OX? X. 허여는 어디에서만? 유익비.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잘못으로 과실을 수치 못한 경우는 과실의 대가를 받는다? 보상. 짱! 중요. 지금 저가 거기서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봐라. 과실로 못했다. 자, 여러분, 자, 악의 점유자. 자, 악의 점유자. 무슨 점유자? 과실 수치했습니다. 뭐를 수치했다? 과실 수치. 사용했다. 무슨 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죠.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걸 그냥 사용한 거 이렇게 안 하고, 막 그냥 과실을 수치했다. 수치한 과실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어? 근데, 악의 점유자인데, 과실을 수치 못했습니다. 뭐를 수치 못했습니까? 과실을 수치 못했는데, 거기에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안 물어줍니다. 악의 점유자 무조건 물어주는 거 아니다. 근데 거기 어디에다 동그라미? 과실로 인하여 못했다. 물어주고. 뭐 없이, 악일지라도 뭐 없이, 과실 없이, 자기 잘못 없이 수치 못했다.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꼭 조심한다. 그거 잘 나온다. 항상 다 된 밥에 먹 빠진다. 코, 끝까지 해야 된다. 다시, 악이다. 수치했다. 무조건 물어주고,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근데, 악인데 수치 못했다. 나눈다. 잘못으로 수치 못했다. 뭐 한다? 물어주고, 뭐 없이,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꼭 기억한다.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어주는 거 아니다.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하는 거 꼭 짱짱! 그 다음, 10번, 점유자와 회복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1번, 주어. 뭐 선의로 점유한 자, 뭐로 점유한 자, 선의로 점유한 자, 이득 뭐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까 선의일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책임지는 경우 있다? 손해배, 그것만 기억한다. 그럼 악의 점유자 과실로 소비, 자 과실로 한 거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준다, 물어준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물어주고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준다 물어준다 안 물어 꼭 조심한다고. 그다음 3번 갑니다. 훼손됐다 경우 끊고 뭐의 자주 나왔네 뭐의 자주 선의의 자주 하면 무슨 이익 현존이익 됐습니까? 예. 점유자가 졌습니다. 점유자가 뭐 했다? 졌다.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 악의로. 그럼 제소시부터 악의로 보니까 제소시로부터 수치한 과실은 뭐한다? 반환 의무가 있다. 무슨 시부터? 제소 후 수치한 과실은 어떻게 무조건 반환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제소 후 모든 과실 됐습니까? 제소 후 수치한 모든 과실은 뭐한다? 반환. 뭐로 보니까? 악의. 그 다음에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11번 옳은 것. 그 다음 자준지 타준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고 아니고 빨리 뭐 객관적 권원 이런 거 내어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에서는 무조건 누가 기준? 점유자. 자, 점유자의 점유권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 자, 점유자의 점유권에 대한 주장이. 자, 점유자가 주장했는데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뭐다? 추정. 깨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입증하지 않으면 깨지지 않죠. 여러분, 추정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지?
나왔네 나왔네 선의의 타주. 뭐의 타주? 선의의 타주 하면 무슨 손해? 모든 손해. 나왔네 나왔네 악의 점유자, 넌 주어끊고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물어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핵심은 뭐가 핵심다는 거? 과실 없이. 근데 과실로 못했다 하면 뭐한다? 물어주고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꼭 조심한다 그거. 그 다음 점유자의 무슨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앞사람을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뭐한다? 승계. 거기에서 핵심 단어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특정 승계인이 아니라 무슨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뭐한다? 승계하고 하자도 승계한다. 그치? 자, 사례 갑니다. 재밌잖아요. 예, 재밌다 재밌다 이러면 요거 한 세 번만 보면은 신봉사 눈 뜹니다. 몇 번? 세 번. 집에 가서 오늘 한 거 잘 모르겠다 패스. 아는 것만 잘 모르겠다 패스. 근데 선생님 다 패스해야 되면 어떻게 해? 그럼 미친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완전히 천일생일을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잖아요. 한 참도에서 한 두 개 모르겠다 괜찮다 뭐 패스해 놓고. 자 갑니다. 1번 갑은 주어가 중요하죠. 그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 보존 계량을 위하여 비용을 뭐했다? 지출했다. 갑과 을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렇게.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 됐습니까? 네. 그럼 무효가 됐으면 이제 을은 비정상 점유로 변하는 거지 그지? 되겠습니까? 옳은가? 그럼 을이 악인 경우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의의 을은, 뭐의 을은? 선의의 을은 갑에서 통상의 필요비 상하는 뭐 선의든 악이든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선의의 을은 뭐를 수취했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 하면 고출 땡겨서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가익의 증거가 현존하는 경우에 끊고 주어, 경우 끊고 주어 누구? 을은, 을은 점유자입니다. 갑에 대해서 유익비 사항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유익비는 남아있어야 되죠. 무슨 존? 현존. 그러면 4번 선의의 을은, 선의의 을은 아까 과실 수취권이 있다 했잖아. 선의의 을은 과실은 수취했다, 이득, 부당이득, 이런 이익, 이런 단어 있다 없다? 없다. 을의 비용사한청구는 언제? 물건 돌려줄 때. 을의 비용사한청구는 물건 뭐 할 때? 돌려줄 때. 반환청구 받은 때. 간단하게 뭐 받은 때? 반환청구 받은 때. 갑으로부터 무슨 청구 받은 때? 반환청구 받은 때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무슨 청구 받은 때? 반환 청구할 때. 반환 청구 받은 때 뭐 주세요? 비용. 뭐 반환 청구 받은 때 또는 반환할 때 되겠습니까? 이렇게. 2번 갑니다. 골 때립니다. 요거 알면은 다 아는 거다 이게. 요거 어디에 나왔냐면은 사법시험에 나온 거다. 언제? 2000년대. 지금부터 몇 년? 17년. 예? 그럼 여러분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 2000년대 사법시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요렇게는 안 나오고 한 뭐 짧게 해서 나오는데. 자 갑니다. 그럼 요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까 선의 점자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그럼 뭐 훼손됐다 누가 물어준다? 그럼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지만 물건은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죠. 됐습니까? 이 점유자는 지금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그럼 물건 돌려주는데, 그럼 선의 점자는 뭐 물건만 돌려주면 되고 무슨 요는 안 준다? 사용료. 그럼 훼손됐다 점유자가 물어주는데 선의의 자주 하면 무슨 이익? 현존이익. 맞습니까? 예. 네. 하고 물어주는 대신에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아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과실 수취와 관계없이 남아있으면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 주는 사람이 선택한다. 그럼 주는 사람은 많은 것 선택, 적은 것 선택, 적은 것. 그지? 자, 갑니다. 자, 어른. 어른. 저번에 한번 했죠, 그지? 어른. 갑 소유의 미등기 가수원과 갑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병에게 이를 자기 것이라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매각하였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빨리 줄 세워야지.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누구 거라고 하면서 자기 거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병. 됐습니까? 예. 병은 을의 소유를 믿은 병은 주어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하였다. 자 그럼 좋다. 병은 무슨 점유자고? 선의적. 그럼 자 누구는 찾아올 수 있노? 갑은 나중에 자기 거라 입증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병은 그러면 병은 자기가 무슨 점유자다? 선의적. 그럼 이때까지 수취한 사과는 돌려줄 필요 없고 물건만 돌려주면 된다. 이게 맞습니까? 여기까지 단순하게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어쨌든 병, 믿은 병은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하였는데 2001년 늦가을 병은 노후하여 훼손된 가옥 일부를 30만원 달여 수리하였고 요거 끊고 자 노후하여 훼손하여 훼손된 가옥을 30만원 수리하였고 고출 땡겨가지고 고출 쳐가지고 그거는 뭐라노? 필요비. 필요비 있고 30만원 나중에 갑이 만약에 해가지고 입정해서 갑한테 돌려주더라도 요거는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와 못 받노?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뭐를 수취했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재래식복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요거는 무슨 비? 유익비. 요거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남아있는 경우에 누가 선택한다? 갑이 선택. 누구의 선택에 따라? 갑. 갑은 많은 것 선택, 적은 것 선택, 적은 것. 그런데 2001년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뭐로?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타버렸다. 이것도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되는데 얼만큼 물어주노? 현존이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무슨 이? 현존이 만물을 주면 되지. 요, 지금 병은 자주, 을을 소유자로 알고 샀잖아요. 매매 계약으로 했죠? 점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타주. 자주, 매매 계약 있잖아요. 근데 자주의 선이지.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그래서 뭐의 자주?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이. 무슨 이? 현존이. 그치.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아는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 4월 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자, 이땐 지금 누가 기준? 병. 병 지금 소송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병이 졌잖아, 지금. 누가 졌다? 병. 병이 병. 병 졌잖아요. 지면은 언제부터 악이? 재소시부터 언제 재소? 2002년 4월 1일 이전의 이후의 과실은 뭐한다? 반환. 몇 년 2년? 2002년 4월 1일 이후의 과실은 어떻게 한다? 반환. 이전 것만 수취하고 그럼 몇 년 것만 수취하고 2000년 2001년 2002년 4월 1일 이전 것만 수취하고 이후 거는 뭐로 보니까 악이 하니까 그는 뭐한다? 반환. 자 기준 누가 기준? 여기서 병. 병은 졌잖아요. 지금 지면은 언제부터 악이? 재소시부터 언제? 2002년 4월 1일 이후. 자 갑니다. 그리고 요거 알면은 요거 요 세 개가 다 되는 거지. 요 세 개가 다 알아야 되거든. 그럼 갑은 병에게, 갑은 소유자입니다. 병에게 202조에서 창고 소실로 있는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얼마만큼? 뭐의 자주?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니까 무슨 이익? 현존이. 병은 그가 소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언제 이전? 재소시 이전. 지금 졌잖아요.
소송에서 졌잖아요. 지면은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 악이니까 제소 이전 언제? 빨리 언제? 2002년 4월 1일 이전의 과실만 수치. 다시 2002년 4월 1일 이전의 과실만 수치. 지금 됐습니까? 예. 자, 3번. 부엌 개조로 인하여 가이거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자, 선택은 누가 합니까? 아까 유익비 누구? 누구? 갑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해야지. 누구의 선택에 따라? 갑의 선택에 따라. 그 다음에 4번. 위 3의 경우, 만약 병이 뭐라면, 병이 뭐라면? 악이라면,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선악불문하고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둑놈도 인정하는 거 203조 무슨상한청구권? 비용상한청구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좀 훼손해서 노후에서 훼손된 가옥 일부는 뭐 상한 청구할 수 없다. 무슨 필요비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2번은 꼭 해야 됩니다. 2번이 되면 요 201, 202, 203 다 되는 거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어른 갑니다. 한번. 을은 갑 소유의 미등기 가성과 가옥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병에게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뭐 했다? 매각했다. 근데 진짜는 누군데? 갑 건데 누가? 을이 누구 거라고 하면서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럼 을 소유로 믿은 병은 2000년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 사관을 뭐 했다? 수관. 자, 그럼 이 병은 어떤 점유자고? 선의의 자주지. 자주의 선의지. 뭐 있어지? 자주. 어쨌든 선이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2002년 늦가을 병은 노화여 훼손된 가옥 일부를 30만원 들이 수리하였고, 요건 뭐? 통상의 필요비. 뭐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뭐를 수취했으니까? 과실. 그래서 노화여 훼손된 가옥 일부 30만원은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만약에 집 돌려주더라도. 맞습니까? 예, 가서. 근데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요거는 무슨 비? 유익비. 요거는 남아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선택한다? 갑이. 주는 갑이, 그지? 근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에서 창고를 작업하던 중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타버렸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 얼마?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무슨 익? 현존이. 이런 사실을 한 갑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반원 소송을 제하였고 2003년 4월 상속 판결 받아. 요 나오면은 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무조건 그 중개사는 그것만 나온다. 좀 간단한 거. 점유자 졌다. 무슨 시부터? 뭐로? 악이. 언제부터 악이? 2002년 4월 1일 이후. 그럼 이전 과실만 수취하고 이후 과실은 반원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잠깐 쉬었다가 소위권 들어가면.